우리 설아설 씨의 무대로 아 문을 열어봤어요. 환상이다. 아, 야 이건 진짜 거의 극장 쇼였습니다. 아 이게 극장 쇼예요. 어,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취객인 줄 알았잖아요. 아, 진짜 매일 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스타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을 찾아주십시오. 스카 발굴 브라이어티 우리는 트롯 클래스. 지금 설아설 씨 방영한마다 이게 진정한 유행가가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누구야? 80의 80. 1983년도 오~ 노래예요. 외웠어요. 외우느라 조금 힘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네. 이곳은 광양에 위치한 아울렛의 영화관 아래서 오늘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트로트 클래스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추억 여행 떠날 수 있는 제대로 된 유행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모든 노래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유행가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약간 그 유행가라고 하기에는 각자 이제 나이가 또 다르다 보니까 내 시대의 유행가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네, 다를 수 있죠.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시대에는 이런 유의 노래들이 좀 많이 유행가였다. 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 아기 때 네. 설마 했던 네가 아야. 나를 떠나버렸어. 이정현 씨. 네, 예, 예. 와. 유행가였어요, 유행가. 철아 씨는 어때요? 저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소녀 시대. 소녀 시대. 아, 지금 옆에서 진심 오신 끄덕끄덕. 아, 이승철. 저 노래 우리 때 노래인데 어떻게 아, 진짜? 소녀 시대가 불렀구나.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승철 선배님도 부르셨어요. 이승철 아니야? 어, 맞아요. 아, 지금 아직까지도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아, 요즘 사람들이 안 쓰는 말이래, 유행가가. 근데. 아, 유행가 자체가.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울어보자 꿈꿈따리 꿈꿈따. 아, 이 유행가를 안 쓰는구나. 아, 이 노래 제목도 있었는데 유행가인데. 아, 근데 우리 때는요, 이런 얘기하면 알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학생 때는 야,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아재가 됐냐. 아니야. 우리 선배들하고 있으면 내가 제일 어린데. 아니, 충분히 어리세요 지금. 그 테이프 가게 알아요? 레코드 가게? 알지. 그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녹음하고 공목 갖다 주면 A면 D면 녹음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 대 스피커 설치해서 이제 그때 유행가를 계속 틀어줬다고. 그치.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제주도 같으면 칠성통이라 그래갖고 네. 번화가 네. 거기 내려가면 이제 리어커에다가 테이프 판단 말이야. 일명 그때가 이제 길보드 차트라고 길보드 차트라고 했죠. 길보드 그러니까 지금 휴게소에서 보약 같은 친구가 나오듯이 네. 길보드 그 리어커에서 보약 같은 친구가 만약에 나왔다. 대박인 거야. 대박. 친구 생일 선물 줄 때 네. 여자 친구 또 줄 때 있잖아. 네. 맞지. 테이프에다가 사랑 노래 딱 엮어갖고. 어? 편지 짧게 써. 여보 내가 그거 많이 했다. 들어. 어? 한마디면 돼. 들어. 아, 멋있다. 끝내주지. 제가 좋아해요? 어?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좋아하나요? 오. 환장하지. 그렇다면 이제 또 유행가 이어갈 텐데 이번에는 우리 천재원 씨가 아 그렇습니다. 어떤 유행가? 저는 이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봤는데 이때로 돌아가니까 제가 2살 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들과 그리고 우리 팬분들께서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서 네. 사실은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노래인데 네. 이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의 뜻이 해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남이 얼마나 진짜 애틋했을까. 그래서 그때로 잠시 돌아가실 수 있게 노래를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어느새 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여봐도 그래도 슬플 마음은 그대로인걸. 그대를 사랑하고도 가슴을 비워놓고도 이별의 예감 때문에
놀지 우리의 만남 사실은 오늘 문득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참 넓은 찻집에서 다정스런 눈빛으로 예전에 그랬듯이 마주보며 사랑하고파 어쩌면 나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사랑해 그 순간만이 진실이어서 너무 잘 어울린다고. 전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네. 아, 너무 좋다. 이런 노래 스타일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저 외모가. 아,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재원이가 약간 좀 네. 촉촉하네요, 사람이. 아. 촉촉하고 목소리는 약간 버터 좀 발라놓고. 맞아. 아니 근데 아까 텔레비전 여기 화면을 보는데 네. 카메라 감독님이 정말 네. 잘 잡아주더라, 재원이. 야, 아 그래요? 그 옆에 맞아. 그 모서리로 얼굴이 싹 모서리. 들어오면서 센터로 딱 들어오더라고 얼굴이. 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네. 진심원 씨가 얼마 후에 방송사를 차릴 생각이신 것 같아요. 방송사 아니면 기획사 둘 중 하나 차리실 것 같은데 지금. 그러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뭔가 차리실 것 같은 느낌이네. 아, 뭔가 인수하러 오신 느낌. 싹 한번 보고 아 요 정도면 내가 할 만하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이 선후배의 느낌이 너무 좋은 게 네. 이런 것들 보고 봐주는 게 선배가 또 흔치 않아. 그럼요, 그럼요. 재원아 너 진짜 모서리로 들어온 모습. 이해해주 선배. 진짜 앞으로 이렇게 좋습니다. 뭔가 지미집이 들어오면 선배님이 생각날 것 같아. 아 모서리가 지금 날 찍고 있구나. 아, 들어오고 야, 있구나. 야, 들어온다. 이게 아까 지미집이었니? 이어지는 곡은 우리 한상아 씨가. 네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아, 이 노래를 네, 어떻게 알죠? 글쎄 이은하 누나 노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상아의 버전으로 한번 더 새롭게. 기대가 됩니다. 아, 은하 상아. 네. 말아요
야, 이 또 다른 느낌이네. 이은하 누나가 부를 때 센 여자가 부르는 거 같아. 센 느낌 있잖아. 약간 허스키 느낌이 있어가지고. 우리 상아가 부르니까 굉장히 갸냘픈데 그 가사가 쫙쫙 달라붙네. 어릴 때 TV에서나 이은하 씨를 뵀지 실제로 저도 이은하 씨를 뵌 적이 한 번도 없어갖고. 맞아요? 이은하 씨는 어떤 분일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옆에서 노래를 들으면요. 야, 정말 끝내줘요. 정말 잘하죠. 이 허스키 목소리가 그렇게 섹시한 목소리인지 처음 알게 됐어요. 진짜. 야, 그게 약간 반의 반박자 늦게 나오잖아요, 그 소리가. 오빠 그거 있잖아. 아직도 내게는 아직도 할 때 16살에 데뷔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대.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내 사랑했지. 오늘 유행가 특집으로 해 가지고 저도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방송이 아니라 무언가 방송을 보고 있는 느낌이어 갖고 녹화를 하고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저 너무 즐겁네, 진짜로. 자, 이쯤에서 또 여러분께 제가 광양 퀴즈를 또 함께 드려 볼 텐데. 자, 함께 해볼까요? 광양 퀴즈! 자, 오늘 또 여러분께 재미난 광양 퀴즈를 드리고 정답 맞추신 분에게 광양 특산품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으로 귀향을 왔던 선비가 한양으로 돌아가서도 광양에서의 맛본 이 음식의 맛을 잊지 못한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참고로 마로는 광양의 옛 지명으로 매년 10월경이면 이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광양에 가면 이 음식 거리도 있지요. 이 음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저 진짜 알아요. 진짜. 저거 뭐예요? 아, 저 맞춰도 돼요, 진짜 바로? 맞춰. 아, 그럼 재밌을 때 불고기? 불고기? 아닌가 또 아니야? 불고기. 또, 맞아요? 불고기. 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탈락. 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불고기. 정확하게. 자. 광양 불고기. 탈락. 아, 잘 갔습니다. 정말 정말 가까웠거든요. 가까웠어요. 자, 광양 불고기 많이 가까웠습니다. 자, 정답을 주시고. 정답을 주시고. 자, 이거 주관식이요. 주관식. 주관식. 이거 주관식이라서. 자. 바짝바짝. 설화수. 설화수. 숯. 바짝. 바짝 불고기? 숯. 바짝. 아니 아니, 숯 빼고 바짝 불고기. 아, 숯 바짝 불고기. 숯 바짝 불고기 탈락. 자, 아, 숯 바짝 불고기. 채윤. 그건데? 광양 바싹 불고기. 광양 바싹 불고기. 바싹 불고기예요. 예, 바싹 구워서 먹는다. 발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광양 바싹. 바싹. 예. 싹이에요, 삭이에요? 바싹 구워요. 바싹 불고기 탈락. 아, 설아수. 광양 바짝 불고기. 아, 바짝이에요, 바짝이에요. 바짝. 바짝 불고기 탈락. 아, 탈락. 아, 채윤. 채윤. 언양 불고기처럼. 광양 숯불에다 바싹 불고기. 아, 야, 광양 숯불에다예요. 숯불이에요. 숯불에. 숯불에. 광양 숯불에 바싹 불고기. 아, 광양 숯불에 바싹 불고기 탈락. 희진. 희진. 광양. 광양. 화적 불고기. 광양 화적. 화적. 구이. 화적 구이. 불고기. 화적 불고기. 정확하게 둘 중 하나. 화적. 불고기. 탈락! 어차피 아니고요. 자, 자, 힌트, 글자 수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너무 많은 글자 수 가고 있어가지고, 요걸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정확하게 여섯 글자입니다. 여섯 글자, 여섯 글자. 아, 이 정도로, 야, 진심옷이 이렇게 고민을 한다고요? 야. 희진. 자, 희진. 광양 숯 불고기. 광양 숯 불고기. 맞을 것 같아. 정답입니다. 야! 영상 감사하고요. 피디님, 이것만 해서 한 편 나왔어요. 아픔만 달래지 못해 긴 한숨만 허공에 묻고 그리워 헤매이던 어두운 밤거리가 낯설지 않아 이루지 못한
사랑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제와 누구에게 나의 따스했던 마음 전할까 혼자 있지만 둘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직도 그대를 사랑해요 그리울 때면 이 거리를 걸었어요 그대 모습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요 낯설은 아쉬움이 남아있어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혼자 있지만 둘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직도 그대를 사랑해요 그리울 때면 이 거리를 걸었어요 그대 모습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친구를 생각하다가 네. 이 노래 부르니까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진짜. 아, 너무 몰라요. 그래. 이게 진심, 이게 진심이지. 진짜. 네, 네. 이게 진심원이야. 아니, 지금 오리지널 반주거든요. 네. 근데 이 반주를 네. 딱 듣는데 네. 눈을 감으니까 옛날 데뷔할 때 생각이 그때가 보였어요. 이 음악을 들으니까 예전에 제가 이 음악을 자꾸 리메이크하면서 편곡을 많이 바꿔봤는데 네. 오늘 진짜 오리지널 사운드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좀 뭔가 재원아 아니 젖어들더라. 아. 혼자 있지만 딱 하는데 좀 모서리에서 카메라가 아, 들어왔어. 아, 똑같이 들어왔더라고. 1절에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야. 역시 트로트 클래스. 네. 정말 트로트 클래스는 모서리 샷의 명작이다. 라는 말씀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저희가 모서리 샷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유행가 이제 메들리가 또 이어질 것 같은데 계속 유행가가 이어지거든요. 김유진 씨. 네. 분위기 있는 노래 중에 네, 제가 저의 소녀의 감성을 막 자극을 줬던 오. 찬바람이 불면
김희진 씨가 너무 멋지다. 맞아요. 아이, 저 진짜 공주님 같았어요. 맞아. 너무 예뻤어요. 어. 아까 그 아이유의 진짜 공감인지. 제주 아이유. 아니 사실 이런 모습으로 방송에 내가 이미지가 돼서 어디 가서 말하는 게 정말 부담스러워요. 자 그러면은 동네 누나 희진 씨. 그게 좋아. 기억을 못합니다.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많은 편이어갖고 아. 춤을 추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아. 함께 막 흔들다 보면 땀이 막 줄줄 나고 몸이 뜨거워지는데 네. 오늘은 몸이 뜨거운 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 멘트 멘트. 진짜 이게 대단해. 멋있다 멋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번에 또 이렇게 진심원 씨에게 저희가 예. 유행가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때는 유행가가 참 많았죠. 근데 그때 대표적으로 우리 전영록 선배님 그 선배님 노래 중에 네. 좀 촉촉한 노래가 있어요. 네. 내 사랑 울보란 노래. 그건 두 눈에 눈물이 고여요. 그 무슨 슬픔이 있었길래 울고 있나요. 내 앞에서만은 눈물을 싫어요. 당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아파요. 내 사랑으로 당신의 아픔 감싸줄게요. 이 두 손으로 당신의 눈물 닦아줄게요. 내 당신만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의 슬픔 나의 슬픔이니 우리 함께 나눠요. 이제는 웃어요. 그리고 날 봐요. 당신의 웃는 모습을 보니 내 맘이 흐뭇해. 지나간 괴로움 모두 다 잊고서 당신과 나의 영원한 꿈을 이제는 꾸어요. 아~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사랑한다면 왜 헤어져야 해.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하얀 찻잔을 사이에 두고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말. 사랑한다는 말 하기도 전에 떠나가면 나는 어떡해. 홀로 애태웠던 나의 노래가 오늘 이 밤 다시 들릴 듯한데 그만 왔던 순간 우리의 얘기 저 하늘에 그대 가슴에 들릴 듯한데
그대 떠난다는 말이 사랑하기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아, 트로트 클래스 파이팅. 와, 진짜 선배님 클래스. 홀로에 태웠던 나의 노래가 오늘 이 밤 다시 들릴 듯한데 그만 왔던 순간 우리의 얘기 저 하늘에 그대 가슴에 들릴 듯한데 나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나에겐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정녕 내 곁을 떠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진짜 유행가를 여러 곡을 들었습니다. 유행가 하게 되면 더 많은 곡들이 있겠지만 이것밖에 들려드리지 못하는 건 시간이 저희가 한정이 있어서 많이 못 들려드리는데 유행가 2탄으로 한번 괜찮으세요? 좋다. 유행가 2탄 네. 너무 좋다. 아, 어디까지나 저 혼자의 생각인데 다들 믿으시네요. 예. 좀 좋죠. 예. 저 제작진 다 당황해 있습니다 지금. 아니 진짜 우리 양성화 씨 예. 진짜 잘한다.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잘해요. 정말 잘해요. 예. 네, 근데 칭찬은 응? 약해요. 좋아. 자, 오늘 정말 유행가 특집으로 정말 좋은 노래 정말 잘 들었고요. 아,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을 우리 채윤 씨가. 예. 와. 제가. 그 박구은 씨의 한 잔에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유행가로 네. 지금 요즘 또 이제 한참 유행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사실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한 잔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시절 그 다 같이 모여서 한 잔 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아~ 술은 좀 해? 자리 좀 바꾸자. 좀 부담스럽다. 이러시죠. 달려 달려 달려
이제 트로트 클래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트로트 클래스의 전통 마지막 마무리는 오늘 최고의 스타는 누구인가 스타 1위를 저희가 함께 추첨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사람을 다 함께 한 명을 지목하시게 되고 가장 많은 득표를 얻으신 분이 오늘의 마지막 클로징의 기회를 원샷으로 받게 되십니다. 자, 지시모 씨가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그죠? 그런 얘기 못 들었죠. 오늘 방송을 함께하는 동안에 아, 이분이 가장 스타였다, 이 사람에게 표를 주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 한 명을 지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 드시고 하나, 둘, 셋, 선택! 아, 그렇다면 김혜진 씨 축하드립니다. 야, 진짜요? 오늘 김혜진 씨가 진짜 마지막 춤춘 게 대박이었어요. 춤을 혹시 몰랐거든요. 저 데뷔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런 거.